네, 오늘은 1월 28일입니다. 전번주에 이쪽 지역의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어요.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 17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영하 10도까지. 그러니 여기가 지금 베란다거든요. 베란다 야채들이 이렇게 시들버들해졌어요. 거의 뭐 시들버들해요. 근데 이거 아홉은 아주 싱싱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추웠어도 아주 싱싱한 야채가 있어요, 여기. 여보세요. 자, 이 식물은 고소함의 대명사 루꼴라입니다. 로켓 샐러드라고도 하죠. 자, 얘는 양상추 일종인데 며칠 전에 뜯어서 샌드위치에 먹었더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자, 얘도 싱싱하고요. 자, 여기 누꼴라 있잖아요, 누꼴라. 누꼴라는 진짜 고소함의 대명사입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하고요. 또 C, K도 아주 풍부합니다. 얘가 이제 추위에 좀 강한데, 왜냐면은 얘가 무배추과예요. 그래서 웬만한 추위에서는 견딥니다. 제가 상당히 그 좋아하는 그런 야채인데요. 얘는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떤 채소보다 아마 최고의 효능, 만병통책이에요. 항암에 좋고요. 혈액순환, 혈류 개선에 좋아서 심근경색,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심정지, 고지혈증 등 각종 심혈관 질환에 상당히 좋고요. 또 골다공증, 관절염 등뭐 아무튼 만병통치약이에요. 제가 오늘 이 누꼴라를 이용해서 저렴한 피자를 최고급 피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피자 만들러 갑니다. 자, 고급 피자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재료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피자 있죠? 이 피자는 대형마트 가면요. 싸게는 3,000원대 후반. 이 피자는 지금 제가 4,800원인가 줬습니다. 5,000원 갈 때도 있고 6,000원 갈 때도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마트에 가면은 3대 메이커 있잖아. 그중 하나입니다. 뭐 C 뭐뭐 피자도 있고 O 뭐뭐 피자도 있고 그렇죠. 근데 메이커예요. 근데 토핑이 조금 부실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제가 준비한 이 재료들을 토핑으로 추가해서 올리면은 5,000원짜리가 3만 원짜리로 변신을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맛도 풍미도, 향도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피자가 됩니다. 자, 보세요. 얘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재배한 누꼴라죠. 아주 고소한
채소, 누꼴라, 여기 피자가루가, 그러니까, 피자 치즈가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자, 더 추가할 겁니다. 피자 치즈, 피자용 치즈. 그리고, 얘를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 얘는, 찐고구마가 아니라 군고구마예요. 군고구마를 넣으면은, 삶은 고구마나 그 찐고구마 있잖아요. 그런 고구마보다 훨씬 풍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늘 햄을 추가할 거고요. 새우, 한, 4대 3마리, 5마리 정도 돼야 합니다. 근데 여기 준비한 게, 그럼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 뭐, 1,300원 정도 맥했고요. 요것도 1,200, 300원. 자, 이건 재배한 거고. 이것도 6,700원. 해봤자 5,000원 미만입니다. 이렇게. 부속 재료가 요거랑 얘랑 얘네들이랑 다 합쳐도 5,000원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 올리면은요, 최고급 피자가 됩니다. 자, 얘는 이제 껍질을 까서 적당하게 썰어서 여기 올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햄도 올 겁니다. 잘라서, 잘게 잘라서. 자, 그리고 이제 피자가루를 위에다 또 얹을 겁니다. 피자가루가, 피자치즈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얘를 올려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7분 돌리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먹음직스럽죠?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아주 푸짐합니다. 먹어봅니다. 와. 일단 고소합니다. 살짝 달달하고요. 감칠맛이 그냥 뭐. 끝내주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인류 호텔에 가서 먹어도 제가 피자를 상당히 많이 먹어봤거든요. 잘한다는 피자를 다 먹어봤지만, 와, 진짜 풍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고구마, 군고구마가 입에서, 와, 진짜 호강을 시켜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렴한 피자를 구입해서 이렇게 최고급 피자로 변신을 시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